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오늘 또 인제서 타볼차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영롱한 딱지 보이시나요? 영롱한 엠블럼 제네시스. 저번에 스팅어에 이어서 이 G70, 이 제네시스의 스포티 세단 G70 한번 타보라고 차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아, G70이라니. G70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제가 사고 싶었던 차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또 트랙에서 타볼 기회가 되네요. 그리고 이 G70은 지금 어지간한 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예요. 보이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브레이크와 캘리퍼. 네, 6P 브레이크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G70의 약점이었던 브레이크 마음대로 때려 밟을 수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휠 타이어 바뀌어 있고 서스펜션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G70의 심장은 과연? 짜잔! V6! 3.3 터보 V6. 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서킷 달리기 좋게 세팅이 되어 있는 G70, 거기다가 출력도 3.3이니까 낭낭하죠. 정말 낭낭하죠. 이 G70 과연 서킷에서 어떤 모션을 내줄지, 어떤 퍼포먼스를 내줄지 지금과로 같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워. 스티어링 내려와주고 시트 앞으로 가주고 이런 게 참 고급차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가 페이스리프트 직전에 나온 그 두 줄짜리 말고 한 줄짜리 헤드라이트 달려있는 그 모델이에요. 성능면에서는 페이스리프트 전과 후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런 퍼포먼스는 그냥 뭐 G7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타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커스텀 모드의 안전을 위해 자세 제어를 껐습니다. 아, 또 G70 3.3 서킷 튠 돼 있는 차량 어떤 느낌을 줄지 진짜 기대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차 처음 샀을 때 제가 되게 괜찮다고 느꼈던 게, 벨로스터N 같은 경우에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텔레스코픽이 있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스티어링이 잘 안 당겨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G70은 이게 지금 최대한 당겨 놓은 건데, G70은 스티어링을 최대한 당겼더니 제 손목 안쪽까지 스티어링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참 마음에 드네요. 맞다, 이 차 배기도 튠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음이 이 우렁차네요. 럭셔리보에는 스포티한 세단에 우렁찬 배기음, 그리고 3.3 V6 터보. 지금 들어오자마자 밟았는데 토크가, 어우, 찍이네. 아, 근데 확실히, 아, 근데 지금 딱 턴인을 했을 때 프론트에서 나오는 헤비, 이 프론트 헤비의 저항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기찍한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서스펜션 튜닝을 했음에도 이 느낌을 다 없애지는 못했네요. 이거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어쩔 수 없는 느낌이니까. 와, 빤다는 죽이네. 자, 스로틀 감을 익히는데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 어, 근데 M4를 따라가고 있어요. M4를. 이런 데서 언더가 이제 달려보자.
감사합니다. 야. G70으로 M4를 제끼는 날이 다 오네요. 보자. 점 있다면은 브레이크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리고 윗선이 내가 마음대로 패드를 눌러도 내 패들만큼 못 버텨줘요. 어디로 튀는지 모르겠어. 마진은 1초 이상 더 있어 보여요. 마진은 1초 이상 더 있어 보이는데 이게 제 차가 아니라 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오네. 와, 날뛰는 야생마를 잡아다가 제가 고삐를 채우고 컨트롤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뭐 세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무거운 차체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세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한 번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립이 없다. 그립이 없어. 아쉽네. 조금만 더 꼼꼼히 탔으면은 됐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까지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포트는 되게 좋아요. 지금 이 차 서스펜션도 되게 잘 맞춰놨고 브레이크 용량도 충분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이런 디테일한 조정들이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출력은 높은 대신에 RPM에 따라서 좀 리니어하지 않은 토크감이 있고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밟는 궤도랑 실제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양이랑 여기에 괴리감이 있어. 이거 자체는 이 차가 브레이크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 현대 브레이크 로직이 좀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 이거는 뭐 벨로스터의 아반떼 N에도 마찬가지로 용량과는 다르게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이 참 좋지 않았는데 드라이버를 속이는 느낌을 많이 줬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도 그게 더 많이 도드라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얼만큼 밟아야 어느 정도 제동이 되는지에 대한 감이 지금 너무 안 잡혀요. 그게 안 잡히기 때문에 코너에 좀 좀 더 레이트 브레이킹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 위험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가장 문제인 거는 미션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단수를 패드를 눌러도 얘가 안 맞춰줘. 이 헤어핀 코너
이곳 곳곳마다 내가 원하는 그 단수에서 내가 원하는 악셀을 찾아갈 수가 없네요. 그게 참 BMW ZF8단 반만이라도 좀 따라와 주면은 좋을 텐데, 아무리 토크 컨버터지만 스포츠 세단의 이런 미션은, 저번에 제가 스팅어 2.5를 탔을 때는 그렇게 과격한 주행, 한계 주행을 정말로 촘촘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속 속도를 기다려준다는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때도 좀 아쉽긴 했지만 지금 50초대 초반 페이스에서 이런 미션 변속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스팅어 2.5를 탔을 때랑 얘를 탔을 때 이 진입 딱 시작할 때 이 앞에 이 엔진룸에서 오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감은 참 어쩔 수가 없네요. 그거는 그게 좀 무섭게 이 차가 돌아질까? 막상 들어가면 돌아지긴 하는데 진입할 때 이게 돌아질까 하는 그런 차가 회두에서 저항하는 그 느낌이, 그건 좀 싫어요. 좋은 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쉽다, 뭐가 문제다라는 말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쉬워가지고. 앞에서 50kg만 다이어트하고 미션이 좀만 더 똑똑해지고 브레이크도 좀만 더 똑똑해지고 그러면은 진짜 M 부럽지 않은 차가 될 텐데, 이런 거 조금 모아가지고 그 차이가 차량의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한 1초 정도 마진이 있는데 그걸 못 찍어본 게 아쉽지만 제 차가 아니니까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요. 채널 썬더볼트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재밌는 차량 그리고 더 신나는 차량 가져올 테니까 기대되신다면 채널 썬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